특별한 다이어리와 스티커를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선물을 받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켜봤고요. 이번 주도 한번 닦고 3일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하얀빵 스튜디오에서 나온 요번에 메론빵 모양의 다이어리고요. 그리고 무뉴무뉴 스티커랑 제가 또 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오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닦고를 3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메론빵 다이어리를 먼저 뜯어보려고 하는데 뜯기에 앞서서 메론빵 다이어리 요번에 하얀빵 스튜디오 작가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유자촌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메론빵 봉제 다이어리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펀딩 기간 동안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얼리버드 또는 C세트 후원자 한정으로 선착순 3분을 선착순으로 뽑아서 그 8종 팩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오늘 뜯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펀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다시 한번 적어놓을 테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요번 지금 이 만나보는 메론빵 다이어리 한번 저랑 뜯어볼게요. 제가 이 다이어리랑 같이 한번 놔보려고 이 다이소에서 도마? 이런 것도 하나 구매를 해왔어요. 와, 다이어리 포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빵을 뜯는 것 같은.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진짜 메론빵 같지 않나요?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완전 메론빵이야. 여기 깨알같이 귀여운 이 로고가 박혀있는 이것도 너무 귀엽고, 얘도 심지어 이 별이에요. 안쪽을 열면 아 귀여워. 진짜 그 메론빵 속을 이렇게 뜯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양쪽에는 그런 카드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꾸밀 수 있게 넣을 수 있는 이런 포켓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조금 다이어리 셋업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속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너무 둥글둥글 귀엽네요. 간혹 저희 집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왜 저렇게 싸우는 걸까? 어머, 진짜 너무 귀여운데?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이뻐요, 색감이. 이렇게 속지를 한번 껴봤는데요. 색감이 실물이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면 따라란,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 다이어리도 다이어리인데 스티커가 요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짠, 너무나 귀여운 하얀빵 스튜디오 명함이고요. 쿠폰을 모두 모으신 후 인스타 프로필에 적어둔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면 소정의 선물하고 교환해드린대요. 우와, 이거 저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짠, 앞쪽에 세워서. 어머! 집에 붙여놓고 싶다.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가 끼면은 거북이가 나오는 건가 봐. 아, 이거 나도 해볼까? 너무 귀엽네. 얘는 저 방에다가 붙여놓을래요. 포스터. 너무 귀엽다, 그쵸? 그리고 이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봐, 깨알 같아. 아, 너무 귀여워. 행운 가득 인덱스. 거랑 아니 글씨도 심지어 너무 이쁘네? 이거 작가님 글씨인가? 너무 귀엽다. 접어 쓰는 프레임 너무 귀여운데? 프레임들 스티커랑 메론빵 거북이 프레임 오마모리 모조지 행운 가득 하 노릇노릇 모조지 그리고 숫자 배경 스티커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붙이면 되나 봅니다. 오 굿!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그래서 이 보내주신 걸로 제가 이번에 산 애들로 같이 한번 답고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우선 저 한번 이거는 포스터는 방에다 붙여볼 거고 얘를 잘라서 한번 끼워볼까 봐요.
짜잔 이렇게 잘라줬고요. 아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여러분 거북이 메론빵 다이어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메론빵도 귀엽고 얘 이렇게 끼워서 닫으면 짜잔 거북이 등껍질 같은 메론빵 다이어리가 됐어요. 근데 얘는 끼고 나면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끼워놓는 용도로 사진 찍고 이러면 귀여울 것 같아.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그렇죠? 오늘은 한번 이 메론빵 다이어리에 닫고를 이제 3일 동안 해볼 거고요. 우선 같이 쓸 첫 번째 다이어리로 무뉴무뉴 스티커를 써볼까 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브랜드인데 요번에 제가 그 신상으로 나왔던 것도 한번 데려왔었거든요. 무뉴무뉴 작가님 전에 샀던 스티커랑 좀 같이 섞어서 써보려고요.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모조지도 그렇고 제가 있는 거랑 같이 섞어서 써볼게요. 떡메모지 일기 쓰는 거랑 애들 동물의 숲 느낌의 이런 거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약간 동숲 느낌의 스타일의 스티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애들 약간 첫 번째 동물의 숲 친구들 스티커 그리고 이것도 놀러와요 동물의 숲 이래서 동물의 숲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얘도 약간 이런 약간 색감이 여리여리해서 카메라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실물이 더 예쁘고요. 짠 책상 위에는 이래서 책상 위에 소품들 취향 가득 완전 제 취향 가득의 스티커 그리고 소품샵 스티커까지 쪼꼬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딩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데려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무뉴무뉴 작가님 스티커랑 제가 지금 최근에 샀던 다른 스티커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실만 하루 숫자 부수수랑 시럽이랑 이런 거 구매를 해서 하나씩 좀 수수를 같이 써볼까 하고요. 그리고 우시마나루에서 이렇게 모조지랑 약간 이런 뭐라 그러지 이 스티커를? 이런 거를 사서 조금 썼었는데 한번 얘도 같이 이번에 쓸 예정이고 산 게 짱 많아요. 근데 사실 먼저 이거는 뜯었다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는 플라피브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만큼을 구매했는데 왠지 메론빵 다이어리에 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면 이것도 목욕탕, 아기냥의 방, 행운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디저트, 여름, 비 오는 날, 여행, 바쁜 아침, 오래된 카페, 냥할머니의 집, 그리고 이런 금붕어 엄청 많이 샀죠. 디저트, 밥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엄청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떡메모지랑 모조지까지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새로 산 아이들 그리고 메론빵 다이어리 제품으로 다꾸를 한번 전에 샀던 무뉴무뉴 스티커들이랑 섞어서 한번 메론빵 다이어리에 다꾸 3일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좀 정신없이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한번 쓰는 스티커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다꾸를 해볼게요. 양면에다가 사실 해보고 싶은데 열어서 여기 빼놓고 눈앞에 보이는 아무 마트나 짚어서 대충 뜯어서 가운데를 붙여버려요. 연결을 해준 다음에 써주면 더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번 오늘 메론빵 다이어리 거랑 섞어서 같이 첫 다꾸를 해보고 싶은데 수수는 무조건 쓰고 싶고요.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고 결국엔 또 다 꺼내죠. 행운 가득 행운과 관련된 걸 해볼까봐요. 아까 본 것 중에 행운 스티커가 제가 또 있었거든요. 이 뭔가 포근포근한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써야겠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메론빵 다이어리라니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신 걸까요? 우선은 한번 도전! 귀여운 이 행운 가득 편지와 그리고 이런 행운의 이런 프레임까지 써줘볼게요. 이런 일기는 이 행운의 떡메모지에다 쓰는 걸로 해서 하나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요.
9개 비스듬히 붙여서 일기는 여기 하나 쓰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연을 써도 귀엽겠다.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주고 또 이런 고양이 친구가 줄이 있는 게 있거든요. 얘도 이 위에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운 가득 인덱스. 이거 그 작가님 글씨체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글씨체예요. 아,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서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이 메론빵 친구 위아래로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리고 프레임이 있는데 이 고양이 친구 들어가면 귀여울 것 같거든요. 이 네이클로버를 찾고 있는 고양이 친구를 여기 먼저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안에다가 얘를 뿅 넣어버리는 거지. 너무 귀엽죠? 이 남은 네이클로버를 뿅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나머지 네이클로버 친구들을 붙이고 행운 가득한 닦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이클로바 닦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이 뚫리는 데는 최대한 이 클로버나 이런 거 안 뚫리면 좋겠어서 오늘은 조금 잘 겹쳐서 붙여볼게요. 마스킹 테이프 실 같은 것도 밑에 잘 겹쳐서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귀여워.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럼 그럼 좋은 일이 가득가득 생길 거라고. 여기 우체통을 하나 붙여놓고 엎쳐서 크게 붙여주겠습니다. 짠. 여기서도 이 메론빵이지만 뭔가 행운이 가득한 네이클로버 같은 느낌의 아이를 날짜를 이중으로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통으로 있는 것도 귀여운데 붙여줄 수 있을까? 이쪽 위에다 한번 붙여야겠다. 럭키 이거를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겹쳐서 이렇게 옆쪽에 한번 붙여줘 보고요. 이 무심 하나로 약간 이런 느낌의 스티커를 하나 초록색을 떼서 붙여주고 위에다 붙여주는 거죠. 너무 귀엽다. 그쵸? 이런 느낌의 닦고도 또 뭔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행복해 이거를 행복해 우체통도 여기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고 이제는 행운 가득 하나 우선 글씨 붙여주고 이 보짜님 걸로 화팅! 화이팅! 이렇게 붙여줘야겠다. 그건 아니지만 손이 가는 대로 붙인 닦고는 진짜 또 오랜만인데 들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를 화이팅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짠! 일부러 이 여기에는 안 뚫기 위해서 겹쳐서 붙이지 않았고요. 여기도 하나 뭐 이런 집게 같은 거? 피그먼트 라이너 0.1번 일기까지 써볼게요. 다이어리에 껴볼게요. 저의 첫
메론빵 다이어리 다크입니다. 오늘의 첫 메론빵으로 구운 따끈따끈한 다크입니다. 한번 7월이 이제 곧 끝나가고 다시 8월이 시작되는데요. 저의 행운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다크를 해봤어요. 그럼 내일도 한번 와서 끝나고 퇴근하고 다크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한번 다크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 거에 이어서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다크로 한번 해소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쓸 한번 오늘은 이거 행복한 일, 잘한 일, 이 떡 메모지랑 오늘 내 하루를 나타내는 걸 해보고 싶은데 한 이번 2주간은 좀 많이 바쁜 주라서 힘들어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오늘처럼 세미나를 듣거든요. 세미나가 뭐냐면 공부하러 가는 건 한 10시간 수업을 들어요. 쉬는 날이 그래서 없거든요. 이번 주가. 그래서 이런 달달구리 이게 있는 게 나았지. 주황색이 비치는 것도 낫고 없는 걸로 가야겠다. 이거랑 좀 뭔가 이거 당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이런 카페를 좀 섞어서 해줄까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수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많이 발전하고 싶어서 물론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쉬는 날을 좀 반납해서 살고 있는데 얼른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몸이 아픈 느낌이라 자 이렇게 빵틀에 지금 빵을 올린 느낌이라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우리 보내주신 노릇노릇의 몸덕치예요. 너무 귀여워. 아까 이 그리고 다이어리 자체가 조그맣고 귀염 포착해가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빵 우선 이렇게 군데군데 붙여주고 날짜랑 한스를 이런 데 써주면 될 것 같고 오래된 카페 스티커랑 얘는 무려 두 장 들었네. 이런 걸로 이거 웃고 있는 거 너무 귀엽죠. 이 웃고 있는 스티커에 이런 데 붙여주고 이런 똥똥똥 푸딩이 나눠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중간중간 이런 일기 스티커에다가 붙여줄게요. 빵도 붙여주고 빵 이런 데다가 그리고 약간 좀 더 이런 포근한 느낌으로 같이 가져가고 싶은데 푸딩이 팬더가 있는 푸딩이 위에다가 올려주고 전등 이 주황색 전등도 달아줄래요. 이 위에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카페 가가지고 저도 힐링하고 싶어요. 우리 서빙하는 메이드님 여기 위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너무 귀여워.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런 뭔가 포인트 되는? 얘네도 귀여워. 위에 하나 이렇게 세워주고 뭔가 저는 푸딩을 사실 잘 먹지는 않는데 푸딩 스티커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나 귀엽구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입간판이 또 있거든요. 여기다 놔줄까? 살짝 구멍이 뚫리더라도 짠! 이 길다란 애를 하나씩 잘라서 그냥 붙일까봐요. 군데군데 쭉 세워주는 것도 귀여운데
건가? 쬐끄만 그냥 그런 스티커 느낌으로 같이 잘라서 이쪽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래도 꽉 채우는 느낌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슈티슈로 7월 3 7월의 끝을 이렇게 붙여줬겠습니다. 야, 귀여워. 너무 귀엽죠, 팬더. 여기 위에는 커리어. 제가 지금 왜냐면 저의 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도 들으면서 계속 일도 하고 있으니 제 스스로에 대한 파이팅. 한 2년 정도는 더 고생한다 생각하고 쉬는 날은 거의 없애고 일을 좀 많이 하려고요. 열심히 한번 해서 진짜 나중에 제 센터를 꼭 차려보겠습니다. 파리야,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쵸? 이런데 비어있는데 그래도 좀 채워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귀여워, 이 병아리. 병아리 롤 너무 귀엽다.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쵸? 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일기까지 한번 써보려고요. 조금 붙여볼게요. 글씨에 중간중간 이렇게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 오, 너무 귀엽다, 그쵸? 그리고 얘가 유태라서 이런 데다가 같이 써주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 30일 오늘의 닦고도 완성입니다. 오늘은 한번 워크숍도 듣고 수업도 듣고 쉬는 날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일주일간 또 수업이 시작되는데 조금 있으면 8월이라서 8월 1일에 한번 8월을 응원하는 닦고를 하고 이번 다이어리는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좀 이 다이어리 마음에 들어요. 쬐끄만 이런 닦고를 하기에 너무 최고인 것 같은? 그럼 내일 닦고까지 같이 한번. 자, 오늘 8월 1일이고요. 마지막 닦구는 이 저희 다정한 상자 작가님의 테이블 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세 번째 닦구를 시작을 해볼까요? 벌써 8월이라니.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 저의 그 일상을 담고 싶어서 이런 책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 가득 소품샵 이런 귀여운 것들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쓸 수 있으면 다 써서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모조지가 사실 조금 필요해서 메론빵 다이어리 주셨으니까 이거 메론빵 모조지 하나랑 이거는 갱구리사라 작가님 건데 한번 붙여보려고요. 자, 한번 오늘 또 도전. 메론빵 하나. 예쁜 다이어리를 주셨으니 무턱대고 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운데 그냥 뜯어서 군데군데 붙여줄래요. 그리고 이런 모조지로 다이어리 모조지 하나 여기다가 비스트마다 붙여주고 자,
8월의 시작. 요번에 닭구방을 정리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약간 닭구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이 모조지를 사실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 책상 위랑 되도록이면 이런 거를 좀 쓰고 싶어요. 우선 제 이런 제 닭구방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붙여줄게요. 귀엽죠? 그리고 얘 이 갈색 느낌 또 떼서 또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믹스매치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뭔가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마녀배달 뭐 키키 느낌. 그쵸? 책상 위에는 이런 거. 여기다가 날짜 붙여줄까? 여기 아 귀여워. 토깽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런 저 책상 위에 보면 저도 최근에 이게 뭐지? 펜꽂이 하나 샀거든요. 물론 저는 키티입니다. 저 펜꽂이도 하나 여기다가 헉,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겹쳐 붙이니까? 그쵸? 그리고 제 방에 이런 물론 이건 소품샵이지만 이런 귀여운 서랍도 하나 있답니다. 이 밑에를 방처럼 꾸며줄게요. 하나 놓고 그리고 전등. 저희 집엔 전등이 필수입니다. 저는 형광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전등 하나 놔주고 고양이 이거 완전 난데 머리만 조금 파마하면 고양이를 놓기 전에 이 뒤에 뭐 붙일 게 없을까? 풍등은 없지만 아 풍등은 내 책상에 놓고 싶어. 우리 집에 오면이라고 이렇게 한스로 좀 붙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귀여운 무심한 하루 내 거 이렇게 겹쳐서 잘 붙여볼게요. 너무 귀엽죠 이런 거 느낌. 이거를 여러 장 샀어야 돼 진짜.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사실 때 여러 개 사세요. 나중에 아 이거 살걸 하는 게 진짜 많아. 한번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줬으면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저 고양이 친구가 이렇게 메론빵 위에 있는 거 전 닭구러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 하나를 겹쳐서 똥 붙여주고 말했듯이 여기에 지금 거의 메론빵 다이어리라서 메론 이런 초록초록한 걸 제가 요번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게 책상이 제가 가끔 포화 상태가 될 때도 있는데 이 다정한 상자 작가님 테이블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테이블도 너무 크고 이쁘고 짱짱. 작가님들은 진짜 다 천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닭구방을 만들면 되게 친구들을 많이 닭구 친구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닭구를 되게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면서 현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제 닭구 친구들이 제 친구가 많이 없어서 어느 순간 혼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유자꾼은 인싸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다. 때마침이 아까 처음에 봤던 메론빵 그 거북이가 여기 있네요. 오 너무 귀여운걸? 여기다 붙여야겠다. 딱. 그리고 여기도 또 거북이가 있거든요. 우와 귀여워. 애기 거북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 붙여주고 이런 소품들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닭구방 아늑한 나의 방 이게 있습니다. 약간 제가 원하는 이런 스티커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붙여주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쪼꼬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진짜 굿아이디어. 퍼근! 저는 제 방에 원래 목표가 퍼근이었기 때문에 퍼근 이런 것만 또 가득한 그런 스티커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쫌쫌따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쫌쫌따리만 가득한 스티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쫌쫌따리를 채워놨으면 아까 그 무심한 하루 작가님의
이런 귀여운 별들도 한번 같이 그냥 어울리든 말든 붙여줍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한번 숫자만 적어볼까요? 똥! 짠!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기를 쓰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의 요즘 최고의 힐링 모먼트가 제 다꾸방이기 때문에 8월 1일 시작하면서 다꾸방 정리하는 그 모먼트를 한번 담아봤어요. 짠! 오늘 다꾸는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저 약간 이 메론빵 다이어리 정말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보다 좀 다꾸가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비어있는 중간중간도 제가 옛날에는 잘 못 참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 여백의 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간단히 다시 보여드리면 7월 27일에 우선은 해몬 다꾸, 7월 30일에 저 세미나 다녀온 날에 스스로를 응원하는 당 떨어진 날의 다꾸, 그리고 마지막 8월 1일 시작에 다꾸방 정리 다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고 조만간 꼭 다꾸방도 보여드리러 올게요.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만나요. 메론빵 다이어리 간단 이벤트는 댓글에 다시 한번 달아놓을 테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